요즘 이제 구독자분들이 여기 우리 사무실로 사용하는 여기 호텔에 많이 오잖아. 네. 그래서 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뭐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커피도 마시러 가야 되잖아. 네. 쉬러 오셨으니까 마사지 샵도 많이 네. 가고 하니까 오늘 여기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곳 내가 이때까지 쭉 소개해 네. 왔지만은 그거를 모아서 아 여기는 어떤 어떤 곳이다 뭐 하는 곳이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소개해 주는 영상 네. 아, 찍었으면 해. 알겠습니다. 추천할 만한 곳 있어? 희가 아는 곳? 혹시 이 근처에? 없습니다. 어, 그렇지. 제가 여기 살지 않아서. 베트남 사람들이 가는 곳하고 한국 분들이 가는 곳하고 다르니까 네, 그래도 맞아요. 오늘 소개하는데 내 혼자 소개하는 것보단 희가 소개해 주는 게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주위에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갈 만한 곳을 소개해 주러 네. 가봅시다.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빨래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 오래 머물면 그래서 여기에 빨래를 맞으세요? 맡기면 돼요. 네. 맡기면 키로당 보통 얼마 하지? 비용이? 잘 몰라요. 잘 몰라? 맡겨본 적이 없어? 맞아요. 여기는 키로당 2만 동 가장 비싼 게 2만 동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빨래방까지 안 갖다 줘도 되고 그냥 여기에 맡기시면 됩니다.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 데는 다 방마다 설치는 하지만 그래도 귀찮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맡기면 한 이틀 네. 이틀 정도면 네. 충분히 빠를 땐 하루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네. 호텔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베트남 음식을 파는데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여기 식사할 만합니다. 저녁에 늦게까지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베트남 음식 맞지? 맞아요. 파는 게 쌀국수도 팔고 30K라고 해놨는데 3만 동. 네. 비싼 거가 이게? 비싼 아니에요. 거 맞아? 아니지 그지? 저렴해요. 근데 다른 음식들은 외국인 분들도 많이 와서 먹는데 일반적인 로컬보다는 조금 비싸더라고. 네, 가격이. 근데 저 가격 저거는 안 비싸요. 네. 딴 데도 가봅시다. 네, 여기는 은반미입니다. 은반미 정말 한국 분들이 아침 식사하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외국인들, 맞아요. 현지인들 안 와. 왜 안 오지? 현지인들은? 맛이 안 맞아서 그래. 아, 현지인들에게는 맛있는 네. 게 아니다, 그지? 안에 잠시 들어가 볼까요? 네. 메뉴하고 보게 되면 반미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반미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커피도 대부분은 다 있어요. 아침 식사로 상당히 많이 와요. 여기 언제 손님이 제일 많은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손님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아침 식사로 많이 오지. 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지. 영업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바리스타가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저분 바리스타 잘해요. 옛날부터 알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 커피도 맛있고 음료나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매일 아침 와서 먹는데 반미하고 커피 하나 시키면 한 7만 동 정도 네. 한 4천 원 정도의 음료하고가 다 해결이 됩니다. 다른 유튜브들도 내가 찍고 나서 많이 와서 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고맙습니다. 팀원들은 다 사장님 알고 있죠. 나 아냐고? 알지? 한번 물어봐봐, 아는지. 이 친구는 잘 몰라. 이 친구랑 그 바리스타는 알아. 네, 맞아요. 네, 여기 오토바이 대여할 때는 여기 오시면 됩니다. 모토바이크 투카나라고 되어 있고 주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사실 사고 처리나 이런 게 일어날 때도 잘해주고 하니까 Nowadays, not many motorbike, right? Yeah. Already rent a lot. Yeah. I rent. 나 그때 물어봤는데 오토바이 300대 있다고 그랬어. 한 번 더 물어봐. 맞는지. 가게 두 개고 총 300개, 300대 오토바이 300대 있어. 완전 부자인데 그러면? 진짜 부자 아니야? 야오. 야오. 네, 여기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좀 얘기해줘.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네. 하시더라고. Ella, you can always. 네. You have me some me. 감사합니다. Yeah. 네, bye bye. 고마워요. 히 버거브로스 와본 적 있어? 있어입니다. 있어. 근데 여기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만한 곳인데요.
우리 호텔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와볼 만한 곳입니다. 맛있대? 네, 때? 맛있어요. 저 베트남 사람인데 맛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맛있어. 근데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 네. 마사 커피숍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주소도 넣어드릴게요. 여기는 로컬 카페입니다. 그래서 로컬 카페에 와서 소금 커피도 맛있고 다른 커피도 맛있습니다. 그냥 로컬 카페에 갈 데 없으시면 여기 오시면은 로컬 카페의 정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써니브레드는 많이 소개해서 알고 계시죠? 써니브레드도 우리 여기 호텔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히 써니브레드 몇 번 와봤지? 네, 여러 번 와봤어요. 여러 번 왔지? 네. 맛있어? 맛있죠? 베트남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맛있고 가격도 괜찮은데 손님이 많을 때를 못 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아시는 분 와 있습니다, 지금. 점심이 많이 늦었네요. 지금 점심이에요, 점심? 아, 왜 이리 늦게 먹어요, 점심을? 아,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주변에 있는, 호텔 주변에 있는 이제 먹을 만한데, 갈 만한데 촬영하고 있거든요. 요즘 장사 잘 되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잘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새 메뉴 나왔다고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답니다. 네, 저희가 제육덮밥이 추가됐고요. 제육덮밥, 네. 김치찌개, 그다음에 라면 많이 찾으셔서 요것까지 추가했어요. 최근에도 비빔밥하고 소고기 묵국 많이 가격도 찾으세요. 조금 바뀌었죠? 예, 가격 네. 예, 조금씩 10% 정도 네. 예, 인상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제 네. 베트남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네. 돈을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서 네. 약간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빔밥 10만동, 묵국 8만동, 라면 6만동, 네. 제육덮밥은 9만동이에요. 9만동. 예. 9만동이고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김치찌개 10만동. 아, 10만동이고 네. 아, 네네. 그 정도 합니다. 네. 네. 잘 나가는 것들은 그대로 있다, 그죠? 네. 떡볶이 김밥? 잡채.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계신데 할 말이 갑자기 있으시다고 해서 네. 할 말을 하십시오. 네. 수진에서 바깥이 제거 하러 오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여기 피그짐이라고 해서 헬스장이 근처에 생겼습니다. 오셔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여기 오늘 가격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한번 물어봐줘. 여기 네. 한 달,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어요? 네. 여기 아, 가격이요? 한 달엔 55만동, 석 달은 135만동, 여섯 달은 210만동. 아, 여섯 달 하게 되면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하는 거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1일도 가능한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10만동이래요. 1일 10만동이에요. 네. 아, 1일은 5천원, 1일 이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헬스장 중에서 한 중간 정도 규모의 트레드밀도 4개 정도 있고요. 네. PT도 한번 있는지 물어봐 줄래? PT. 몰라요. 밑에 이런 거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PT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아마 40만 동 이상 비용 추가해요. 한 번에 40만 동. 그러면 한번 하는데 얼마나 시간은? 한 시간밖에 안 돼요. 한 시간에 40만 동. 그럼 한 2만원 정도 하네요. 그러면 이 트레이너인지 물어봐 주세요. 맞게요. 아, 트레이너예요? 그러면 트레이너는 오면 지정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대요. 몇 명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남자 4명, 여자 2명, 총 6명 있대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잠깐만. 그리고 혹시 트레이너가 영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지 있어요. 네. 영어 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있네요. 네, 피자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 이탈리안 푸드, 우리 피자하고 술도 조금씩 드실 수 있고요. 버거도 이렇게 합니다. 네, 오, 배달 K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와서 여기 맛도 좋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해준 데인데 여기 맛있지, 그지? 올 때마다 나 실패한 적이 없는데 왜 여기 손님이 많이 없는지 아이러니야.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 손님 많이 없어. 네. 여기 진짜 괜찮습니다. 가격도 괜찮은 편이잖아. 시내에 있는
그 뭐지? 포피스 피자 뭐 이런 데 안 가도 그 정도의 네. 맛은 내니까 여기 많이 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 우리 호텔에서 걸어와도 한, 네. 한 3분? 4분 만에 올 수 있는 데입니다. 예, 예, thank you so much. 여기가 브런치 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이드 아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포크맨 검색하셔서 오셔도 됩니다. 여기 주소이고요. 네, 여기 하이드 아웃 카페 안쪽입니다. 아,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죠? 여기 뭐 파는지 알아야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커피하고 음료는 다 팝니다. 가격은 한 4만 동대 하니까 2,000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아메리카노가 3만 8천 동이니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이나 브런치 위주입니다. 가격은 7만 5천 동 하니까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조금 비싼 거는 5,000원 가까이도 하고 하는데 보통 한 4,000원대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게티도 팔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스무디 바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일을 좀 건강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여기 샐러드도 이렇게 팔고요. 괜찮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다 소개시켜 줄 수는 없는데 희도 여기 와서 먹어봤잖아. 제가 오렌지 주스만 마셨어요. 오렌지 주스만 먹었어? 어때 음식 같은 거 안 먹어봤어? 아, 한번 여기 와봐봐. 우리 클럽걸스 팀들도 와서 네. 이런 거 먹어보고 하면은 도움이 될 거야.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바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 꿀잠 스파에 왔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이 마사지 샵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약간 소개시켜주기가 조금 힘든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사지 샵들이 좀 일률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좀 체계가 잡혀 있고 마사지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은 이제 마사지사가 잘하면 만족감이 있고 뭐 없을 경우에는 만족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흥잠 스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커뮤니티에 여기 흥잠 스파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할 겸 이렇게 왔습니다. 탈의실에 관한 부분인데요. 탈의실에서 이제 CCTV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탈의실이 아니라 여자 탈의실을 말하는 거였고 이렇게 탈의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락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 여기에 들어가서 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아니었고 여기도 이렇게 CCTV는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이제 여기 락카를 비추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옷을 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이제 목욕탕 같은 데는 밖에서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CCTV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락카가 있고요. 실제로 갈아입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옷을 갈아입는 공간인데 CCTV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슈가 되어서 스팀룸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옷을 갈아입는 곳은 이쪽 안쪽입니다. 문화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욕탕 같은 시설은 들어오는 공간부터가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은 요 안쪽이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주인이 이것을 일부러 CCTV를 달아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달라서 오는 오해들이니까 이제 저는 있는 그대로 네 한번 촬영을 해봐 드립니다. 그래서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여기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인 부분들도 있고 또 오해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왔으니까 가격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Can I see menu? 60분 같은 경우는 36만 동이고요. 그 다음에 90분은 42만 동. 이게 팁 포함, include tip, right? 예, 팁 포함한 가격입니다. 2시간 같은 경우는 52만 동입니다. 이거 팁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게 되면 우리 무용 글로벌은 구독자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말로만 하더라도 15% 할인이 됩니다. 다른 곳은 제가 그 마사지 샵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는데 퀄리티가 안 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관리도 잘 되고 잘 유지되는 데라서 여기는 방송으로는 여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